반갑습니다. 황컴입니다. 이번 작업은 출장 수리로 진행을 해가지고 작업이 의뢰가 들어왔고요. 출장 현장에서는 바로 작업이 어려워서 점검만 하고 매장으로 갖고 온 케이스입니다. 고객님께서는 메인보드랑 CPU 교체를 직접 하셨고요. 사용하시던 뭐 쿨러나 이런 것도 뭐 이렇게 그래픽카드도 같이 있어요. 증상이 어떻게 됐죠? 처음엔 조립권으로 했어요. 조립된 건으로 불렀는데 현장 가보니까 손님이 직접 조립하시다가 해먹은 거네요. 조립된 건으로 의뢰가 들어왔었던 거고, 고객님께서 직접 하시다가 안 돼가지고 저희 불러주셨던 건으로 확인했고, 저희가 이제 현장 가서 보니까 메인보드 소켓핀까지 먹어가지고 요거 교정하는 작업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먼지 청소랑 메인보드는 뭐 기가바이트의 B760의 머러스 엘리트 제품 들어가 있고, CPU는 먼저 한번 볼까요? 13400F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세척하고 저희는 이제 핀 교정하러 한번 가볼게요. 먼지 청소 아까 잠깐 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쿨러 같은 경우는 안에 결속이 안 돼 있으면, 메인보드 결속이 안 돼 있으면 굳이 손을 잡고 청소해 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역방향으로 돌아가면 발전기가 발전하는 원리다 보니까 전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나 이런 제품이 안에 보드 쪽에 PWM 커넥터에 결속이 되어 있으면 꼭 먼지 청소하실 때는 손으로 캔을 잡고 청소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서 제가 잠깐 영상 한번 찍어봤고요. 지금 일단은 메인보드 소켓 수리 끝났고 한번 누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안에 스탠드오프랑 지금 나사랑 결속되어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거 먼저 제거를 한번 할게요. 나사도 메인보드용 나사가 아닌 좀 긴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나셨는지 모르겠네요. 메모리 어딨죠? 손님 거 메모리. 네. 그 안쪽에 있습니다. 휴지 한 장만 빼주세요. 비닐에다가 이렇게 담아놓으셨네. 가져올 게 없어. 엠다투 방열판에 엠다투 두 개 들어간 거고. 네. 파워는 우리 걸로 해가지고 한번 켜봅시다. 애초에 전원 반응 없었나요? 아니면 그냥 뜯어보셨을 조립하려고 뜯었을 때 핀송 네. 해가지고 핀송사 보여서 아예 시도를 안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엠다투는 P5 플러스 모델로 해가지고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건 이따 꽂고, 13400F 내장 그래픽이 없는 모델이다 보니까 그래픽 카드까지 꽂아서 부팅해 볼게요. 전원 반응 있고요.
가면 잘 올라옵니다. 뭐 이 정도 교정은 뭐 크게 꺾이거나 이러진 않았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아니고, 만약에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맨 마지막에 수리한 것 같이 그렇게 많이 제껴 있는 경우는 교정하는 과정에서 핀이 이미 크랙이 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펴는 과정에서 부러질 수 있어요. 1700 소켓 같은 경우는 1500 소켓 같이 조금 그 핀이 비교했을 때 너무 작기 때문에 조금 요거는 좀 전문가가 작업하셔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본인이 피다가 많이 해먹었을 경우는 소켓 교체가 답일 수밖에 없고, 한두 개 부러진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핀 접합을 통해 가지고 팩이든 팩이나 아니면 이게 소켓에서 핀 하나 추출해 가지고 핀을 접합하는 방법으로도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패스워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고객한테 패스워드 한번 물어보고 한번 더 조립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립 다 하고 한번 더 잘 켜지는 거 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스템 종료하고 조립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잘 올라오네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핀 교정하고 뭐 조립까지 하는 영상 한번 또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혼자 직접 유튜브 보시고 조립하시려다가 이렇게 또 해먹고 또 돈이 추가적으로 비용 발생하시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이제 뭐 유튜브 보면 뭐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지만, 유튜브처럼 그 전문가들이 작업하는 게 쉬워 보이는 것 자체가 그 분들이 되게 숙달되고 노하우가 있으신 거니까 쉬워 보여도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조립이라는 게 또 크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실수하면 또 비용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자신이 없으신 경우에는 가까운 업체에 가셔가지고 작업을 맡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잘 되니까 가져다 드리면 될 것 같고, 파워가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3080 들어가 있어서 그래픽카드가 고객님한테 850W 뭐 안택 제품 정도로 좀 한번 안내를 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